예, 아, 조금 이야기가, 예, 다른 쪽으로 나갔는데, 이 목간제는, 옛날 권력자는 영생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나무뿐만이 아니고, 저 당시에도 수입나무를 썼습니다. 수입나무의 대표적인 나무가, 북한의 낙랑고문에서 나온 넓은 입참나무라는 건 저기 양자강 남부에만 있는 나무입니다. 예, 이 나무하고, 그 다음에, 공주 문영왕릉에서 나온 금송. 예, 그 다음 일부 이제 농나무라는 게 나옵니다. 예, 농나무는 우리나라 남쪽에도 자라는데 좋은 나무는 아마 일본에서 가져왔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이 농나무도 수입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건축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건축재는 우리나라는 이제 선사시대 건축재는 거기가 참나무입니다. 거기가 참나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국시대로 넘어오면은 이걸 이다 참나무를 공통으로 하고, 이게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전공한 분들이 아니니까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고구려는 소나무를 많이 썼고, 신라는 느릅나무를 썼다는 기록들이 삼국사기 같은 데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백제는 이런 느티나무하고 이제 여기에 무슨 수입나무도 많이 들어갔겠죠. 예, 그렇게 하고 고려시대는 이제 느티나무, 소나무, 요 소나무는 고려 후기로 오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아까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이런 건물들에 이게 느티나무가 있고,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은 소위, 그러니까, 관공서나 아니면은 궁궐 이런 데는 전부 소나무입니다. 그죠? 예. 예, 이게 뭐, 선사시대 이런, 참나무고요. 예, 이제, 우량수전 기둥요 16개, 예, 요거죠. 그죠? 요게 전부 느티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박제는, 우리나라 선박제는 배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나무는 역시 침엽수가 좋고요. 예, 또 그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나무가 특히 좋은 이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제가 쭉 예를 든게 우리 이쪽 서남에 주로 저 서해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쭉 이렇게 발굴된 고대 선박들입니다. 예, 요 뭐, 안압지, 요 신라목선 요거 하나 말고는 전부 서해안 쪽이죠. 그죠? 예, 여기서 이렇게 쭉 전부 예, 소나무고, 여기 예, 완도 화물 운반선은 소나무 위에 다른 나무가 있는데 요거는 수리하면서 사용한 걸로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배 특징은 이 평저선이라고 합니다. 즉, 배 밑바닥이 평평한 배인데, 요거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 동해안 쪽에는 옛날에 사람이 거의 안 살았습니다. 그죠? 거기서는 경제활동이 안 이루어지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거는 남서해안입니다. 남서해안은 간만에 차가 워낙 심하니까, 배의 구조가 다른 나라 배처럼 용골이 있는 배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쓸물이 돼서 다 빠지면 배가 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배는 이 함재기 모양의 평저선이 특징입니다. 밑바닥이 평평한 게. 예, 그래서 요거는 갯벌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게 특징입니다. 이거 배 관계는 이따가 또 거북선 관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때 또 새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쭉쭉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나무들의 대부분은 아마 아시는 나무들일 겁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우리 역사 문화 속에 어떻게 쓰이고 이용이 됐는지, 뭐 나무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예, 그럼
오랑과 선덕의 왕. 예,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니까, 예, 아시는 스님들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태종이 적자백 모랑꽃 그림과 시 3대를 진평왕 때 신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선덕의 왕이 아만이라고 해서 공주 시절입니다. 그죠? 그 그림을 딱 보고 이 꽃은 반드시 향기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신하들이 물어보니까, 예, 뭐, 물론 저 그때 그 그림은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그림에 나비가 안 그려져 있다. 벌이. 그래서, 이거는, 향기가 없을 것이다. 뭐라고 나비가 안 그러죠.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제 그거를 보고, 여왕이 대단히 총명하고 영리한 영감일 것이다 하는 거를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자, 그래서 오란은, 이 오란의 상징성은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는 겁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삼국사기에 설총이 신문왕에게 화왕계라는 임금이 그러니까 지켜야 될 덕목을 이야기식으로 풀어준 내용이 저 화왕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화왕계에서 요 화왕이 바로 오란입니다. 그만큼 이거는 큰 중요하고 대단히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왕계 이야기에 나오는 장미하고 백동이라고 해서 이 할미꽃이죠. 그죠? 이게 나오는데 이 장미라고 나오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장미가 아닙니다. 저거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저 장미는 해당합니다. 그거는 이제 저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게 설명을 보면 압니다. 설명이 바닷가에 이슬을 머금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은 아 이건 장미가 아니고 해당하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화왕의 모란이고 또 부귀영화를 상징하고 이런 도자기를 비롯한 생활용구, 병풍 등의 모란이 우리 문화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나무들이 제가 앞에 설명을 잠깐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우리 나무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흔히 우리가 우리 것 수입한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온 나무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모란 역시 중국에서 들어온 한때 중국의 국화로도 이야기되었습니다. 그죠? 예, 우리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산수유 아십니다. 그죠? 예, 이렇게 좀 빨간 열매가 좀 한창 달리는 이 산수유는 신라 48대, 경문왕 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경문왕이 귀가 이렇게 당나귀 귀처럼 갑자기 길게 자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거는 모자 만드는 장인만이 알았는데 이거를 평생 말을 못 하다가 죽을 임시에 경주 도림사라는 절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나무 숲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임금 얘기는 당나귀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았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이게 메아리가 돼가지고 이게 거기서 계속 소리가 나니까 임금이 그게 듣기 싫다고 대나무를 베어버리고 산수유를 심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이건 이제 뭘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이것도 불행히도 저 중국나무입니다. 중국나무인데 언제 들어온지 들어온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요거는 이제 우리 이 나라에 들어와서 널리 사용이 된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요거는 정력 강장제이면서 여러 약재로 쓰이는 나무로 유명하죠. 지금까지 이건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두나무하고
조선 건국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이 자두 나무는 이시의 성을 나타내는 나무입니다. 그죠? 예, 이시를 우리가 오얏니 하는데, 아, 이 자두의 옛 이름이 오얏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 자도는 뭐 한자로 저 도문대작 같은 데는 이 글자를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한자면 본래 요겁니다. 예, 아, 이시. 예, 우리가 이자를 썼습니다. 그죠? 예, 따라서 이 이는 조선왕조가 이시왕조였으니까 이거는 은밀한 의미에 본다면은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나무인데 조선왕조 시절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어떤 나무에 대해 어떤 의미 부여를 해서 뭔가 그거를 뭐 문양으로 만든다거나 뭘 이야기글을 만드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았으니까 예. 다만 조선 전말에 대한제국이 10년간 들었었습니다. 그죠? 아, 이왕가 소위 그러니까 황제의 대한제국의 문장으로 이 오얏을 사용했습니다. 예, 조금 이따 사진을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옛날 문헌에는 복숭아하고 함께 돌이라고 합니다. 돌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역사책에 뭐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 실록에 도리가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저게 한 짝을 이루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숭아하고 오얏은 우리의 오래된 전통 과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장군의 나무들 뭐 이런 제목으로 가서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화살대입니다. 화살대. 예, 옛날 전쟁을 할 때 활하고 화살이 가장 제일 중요한 군수 물자고 장군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그 화살대의 재료는 지름 1cm 전후인 이대라는 이 대나무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사진은 있습니다만은 대나무를 크게 나누면은 저 조리대라고 해서 땅 밑바닥에 딱 붙어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죠? 예, 여기 우리 도서관 저 군에도 있었습니다. 그 작은 나무 뭐 요 무릎팍 남짓한 조리대. 그다음에 우리 키 조금 넘거나 이렇게 자라는 이 이대. 그다음 진짜 대나무 있죠. 그죠? 예, 굵은 대나무 이렇게 있는데 요 화살대를 만드는 나무가 우리 키 정도 자라면서 예, 잠깐 사진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예, 요런 대나무. 그죠? 예. 이게, 그러니까 화살대로 서였던 이런, 중요한 나무입니다. 예. 예. 이게 가장 좋은데, 근데 이 이대는 남부지방에 주로 자라므로 북부지방에는 이걸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부지방 사람들은 사리나무로 이거를 대용을 했는데,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됐냐. 저기 이대는 저기 이렇게 촘촘하게 많이 자라니까 대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삼국지를 보면은 조조가 무슨 뭐 화살 10만 개를 빼앗아 옵니다. 그죠? 말이 10만 개지 모든 게 수공으로 이루어지던 시절에 10만 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재료는 바로 이 이대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고구려가 꾸준히 남진 정책을 펴는데 화살대 확보도 큰 이유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쪽 북부 지방에 안 자랍니다. 뭐 요즘은 이제 기후 온난화가 돼 가지고 뭐 뒤죽박죽이 됐습니다만은 주로 이런 남서 해안 쪽으로만 자라는 이런 나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요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살대를 만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 북쪽 지방에서는 주로 이제 예, 이게 이제 사리 나무입니다, 그죠? 예, 이걸 사용했는데 이 사리는 옛날엔 자원식물이었죠. 이거가 뭐 여러 용도로 썼는데 이런 이게 뭡니까? 옛 그림에 보면은 이게 전투하는 장면인데 예, 북한 유족들하고 해서 이게 전부 이 사리 나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용도는 좋은데 화살대를 만들기에는 이게 엄청 많은 공림이 필요한 그런 나무라서 아마 고구려가 저것 때문에 자꾸 남쪽을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게 합니다. 예, 그다음에 거북선하고 당파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예, 아까 요건 배 이야기하고도 조금 답을 되는데 이 거북선을 비롯한 임진왜란 당시에 소위 저 전투함은 아까 제가 그 평대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평대선이고 이건 전부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평대선이라는 건 함재기 모양이니까 힘 받는 데가 없으니까 배를 크게 하고 판자를 두껍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크고 두꺼운 소나무 판자를 썼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전투에서 가장 필요한 기동성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였는데 소나무로 만든 평제선을 썼는데 이 전략이 당파입니다, 그죠? 당파가 쉽게 말씀드리면 박치기였죠, 그죠? 그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전략도 있었지만은 이 소나무로 만든 두꺼운 판자의 거북선, 사실은 거북선보다는 파독선이라고 해서 다른 전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이렇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왜 그런 역할을 할수 있었는가 하면은 일본 배는 얇은 삼나무 판자의 용골선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이제 좀 사진을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배하고 전혀 기본이 이제 다른 거죠. 그런데 얘들은 기동성은 좋지만은 배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하고 부딪히면은 이건 당파에 굉장히 약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당파 전략을 쓴 겁니다. 그 이제 나무로 본다면은 요 일본 배를 만드는 삼나무는 나무 무게가 소나무의 한 5분의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임진왜란 때 당파를 할수 있었던 큰 이유가 바로 이 나무 재질이 소나무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우리 배는 배가 두껍고 이렇게 평제선이고 배가 규모가 크고 일본 배는 이렇게 용골이 있습니다. 그죠? 하고 배 규모가 작은 이런 형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 속의 나무 이런 주제로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먼저 말씀드린 게 열리와 저 사랑나무입니다. 이 열리목이라고 해서 이제 잘 아시죠? 예. 자, 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열리는 사실은 중국의 후한서 채옹전에 채옹이 굉장히 효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심효사리를 3년 동안 했는데 그 앞마당에 두 그루의 나무가 이렇게 자라더니만 이 가지가 다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열리지 가지가 붙었다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게 바로 채옹의 효성이 지극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 열리라는 것은 효성을 상징하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사랑의 상징이 된 것은 백거이가 이 양귀비하고 당나라 현종하고 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 장안가라는 시를 지으면서 장안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다시 만나면 비익조가 되고 요거는 딱반 갈라서
날개도 한쪽, 눈도 한쪽, 뿌리도 한쪽. 그러니까 전혀 역할을 못하고 둘이 마주쳐야 완전한 새가 될 수 있는 상상의 새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성에서 다시 만나면은 열리지가 대세 이랬습니다. 예. 그 이제 여기서 열리지가 나오면서 이게 사랑나무가 그때부터 된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문헌에서는 이 열리는 길조의 상징입니다. 삼국사기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나오는데 여기다 어떤 좋은 일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래 나뭇가지가 이어지면 열리지, 줄기가 이어지면 열리목. 종류가 같은 나무에서만 진정한 열리가 됩니다. 예. 자, 이게 열리지지요. 그죠? 이렇게 나무 둘의 가지가 이렇게 맞닿아서 한 나무가 된, 네. 그러니까 열리지는 대단히 희귀한 현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지가 맞닿아가지고 하나로 이어지려면은 조건이 바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자연계 그게 대단히 어려우니까 열리지는 대단히 희귀한 현상입니다. 예. 그러나 열리목은 가까이 심어 놓으면은 이렇게 같이 안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나무 종류가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느티나무끼리, 요건 이제 갈참나무끼리 붙여 놓으면은 당연히 한 나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옛날에는 일부러 열리목을 만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저쪽 저 전라남도 예, 나주 상방리라는 곳에 있는 천연기념물 호랑가시 나무인데 이게 암수가 다른 나무거든요. 그 여기에 지금 이쪽이 암나무, 이게 수나무인데 심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딱 붙여 심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암수가 이렇게 따로 붙어 있는 나무가 됐죠. 이게 또 다음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강의는 이 정도 끝내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